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올림푸스 기출 독해 11강 2번이 되겠죠? 네, 이거 지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문장을 좀 보면은 디스파이트가 나와 있네요. 디스파이트는 항상 중요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디스파이트는 전치사니까 in 동의어가 in spite of. 요거 동의어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abundant warning이에요. abundant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이거 제가 지금 색깔을 잘못 칠했는데 단어가 중요한 것은 요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요 색깔로 바꿀게요. 알겠죠? 풍부한이란 뜻이죠. 많은 경고, 풍부한, 많은 이런 뜻이고 warning은 경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that은요 동격 접속사 that이에요. 이거는 동격 접속사 되시다. 자, 그래서 얘는 which로 바꿔 쓸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여기 that은 무조건 that밖에 안 돼요. 동격의 that이니까.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 do는요, 이 앞에 있는 major, 요 일반 동사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do는 are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일반 동사를 받을 때는 항상 do로 받는 거죠. 오케이? 문법은 그 정도 정리해놓고 해석을 해보면 풍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그죠? 풍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경고냐 하면 이 that 이하가 이 경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여기서 이제 against는 견주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against가 견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견주어서 우리 자신을 평가, 이 측정이란 뜻이니까 여기서 평가, 평가에서는 안 된다 라는 풍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는 건 뭐죠?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우리를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우리는 not only mean seeking creature. mean seeking creature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그죠?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인 존재이다. 오케이? 사회적인 존재. 여기서 once가 받은 것은 이 creatures를 받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중에 constantly making 분사 구문. 여기서 making은 분사 구문으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할게요. 그래서 constantly는 지속적으로란 뜻이니까 지속적으로 interpersonal comparison. 이거는 사람들 사람, 그러니까 인터퍼스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뜻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비교를 하면서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비교를 하면서 하는 그런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근데 사람과 사람의 비교를 왜 하냐 하면 to evaluate ourselves, to improve our standing and enhance our self-esteem. 이렇게 세 개가 병렬 구조예요. To evaluate, to improve, to enhance가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평가, 우리 스스로에게 평가, 스스로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standing, 이 standing이라는 것은 지위,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self-esteem, 이것은 자존감이죠. 자존감을 역시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the problem, 문제 with the social comparison. 여기서 말하는 이 사회적 비교라는 말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문장의 내용인 거죠. 얘가 남들과 비교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뭐 하려고 하는 것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it often backfire 한다는 거죠. backfire은 역효과를 내다. 오케이. 요 단어는요. counter effective 안 써놓을게요. counter effective. 카운터가 역이란 뜻이요. 효과란 뜻이니까 역효과를 낸다. 동의어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 When comparing ourselves to someone who is doing than we are. 여기 are도 중요해요. 여기 are은 여기에 is, who is잖아요. 이게 who is잖아. 여기에 비동사를 받아서 are이에요. 아까는 앞에 있는 major 일반 동사 받아서 두였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건데
여기는 이지를 받아서 R이 된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보다 더잘 뭔가를 하고 있는 누군가와 이거죠. 우리보다 더잘 하고 있는 누군가와 우리 스스로를 비교할 때 우린 종종 feel inadequate. 중요한 단어죠. 불충분한이란 뜻이요. 원래는 불충분한 뜻인데 여기는 해석상, 문맥상 무능한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무능하다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capable. 알겠죠? 이것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For not doing as well. As well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잘이라는 뜻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As well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잘. 그만큼 잘 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능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역시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겠죠. 때때로 이끕니다. 자, 여기는 암기하셔야 돼요. What psychologists call malignant envy 이거예요. 이게 what 뭐뭐뭐 call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malignant envy 그러니까 악성 질투라고 부르는 것 이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악성 질투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긴 동격이에요. 자, 이 악성 질투라는 게 뭐냐? The desire, 욕심. 무슨 욕심? For someone, 누군가가 to meet with misfortune. Misfortune은 불행이죠. 나 말고, someone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가 불행을 만나기를 원하는 욕심. 이렇게, 아, 제가 나보다 안 됐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악성 질투가 되는 거죠.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게 포인트잖아요. 사회적 비교를 하면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악성 질투가 생기고요. 또한 comparing ourselves with someone who is doing worse than we are 이렇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R은 여기 이지를 받은 거고요. 우리보다 다 못하는 사람 더 못하는 사람과 사는 어떤 사람과의 우리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은 risks scorn. scorn은 경멸. 그러니까 risk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어떤 것에서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경멸의 위험이 있다. 근데 이 경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동격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것도 대시 동격 접속사 대시예요. 위치가 안 된다고 얘기했죠. 경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are something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undeserving of our beneficence. beneficence라는 단어도 좀 알아둘게요. 이거는 호의입니다. 호의. 우리의 호의, 그러니까 undeserve 이것도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오는데 deserve는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deserving이 되면 자격이 있는이 되겠죠? undeserving 하면 자격이 없는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어떤 것이다.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경멸. 이게 바로 경멸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더 필링부터 여기까지는 이 경멸, scorn이라는 단어의 설명인 거죠. 너는 내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무시해버리는 거. 오케이. Then again. 자, 그리고 다시. 여기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썼겠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다른 사람들과 우리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은 can also lead to benign envy. 양성 질투. 양성 질투는 또 뭐냐? The longing. 자, 요것도 desire과 같은 말입니다. 갈망이라는 뜻이죠. 갈망, 열망. Okay. To, 자, 무슨 열망? Reproduce someone else's accomplishment without wishing them ill. Without wishing them ill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1. 불행. 여기서는 1을 아픈 거 말고 불행으로 해석할게요. 그들이 불행하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누군가의 성취를 생산하도록 성취를 재생산하려는 열망.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진 걸, 그러니까 악성은 내가 뭐죠? 쟤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진 것을 쟤는 없었으면 좋겠다. 왜쟤 저렇게 돈이 많지? 쟤돈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경멸. 경멸은 야, 너는 그냥 내가 신경 쓸게 아니야. 이런 게 경멸. 세 번째, 양성 질투는 제가 가진 걸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아, 쟤돈 많네? 나도 돈 많았으면 좋겠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I wish I had what she has. 나는 소망해. 내가 갖기를 그녀가 가진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은 has been shown in some circumstances to inspire and motivate us. 여기 좀 어렵네요. Has been shown to inspire to increase.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끊을게요. 분석 잘할게요. 자, 다시. 그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요. 이 양성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양성 질투로도 이끌 수가 있는데 양성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을 원하지 않고 저 사람은 그대로 있고 누군가의 성취를 내가 재생산한다는 건 나도 갖기를 희망하는 것. 이게 양성 질투인데 이 양성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보여집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최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최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을 향상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그런 환경에서 보여져 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성 질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질투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질투하면 아쟤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제가 가진 걸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은 그래서 뭐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좀 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악성 질투가 있고 양성 질투가 있고 경멸 이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조금 단어가 어려우니까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기까지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